저는 윤석열 총장의 이 얘기를 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했냐면 예.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서 대통령이 제거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대통령의 의사표시로 볼수 없다. 아무런 얘기 의미도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또 어제 굉장히 그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정세균 총리의 스타일이 있으세요. 네. 예, 국민들이 피곤해 하시는 걸 어떻게든 어루만져야 되고 코로나로도 힘든데 어떻게 해보자. 그래서 윤석열 총장 자진 사퇴했으면 좋겠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답이 뭐였냐면 대통령이 해임 요구, 해임 이제 징계 결과에 따라 해임 건의서에 사인을 해도 제가를 제가 해도 해도 그게 대통령의 뜻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는. 그래서 불복할 거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걸로 동시에 정세균 총리와 대통령 불복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장은 분명해요. 예. 그래서 이 일이 저는 이제 정세균 총리 워낙 좋으신 분이고 고운 분이세요. 그리고 아주 합리적 리더십이고 좋아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훌륭한 분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런 묵살 지하에 겸 묵살 창피도 주고 그렇게 일종의 한 거, 면박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과의 검찰이 말도 안 되게 민주정부와 권력투쟁 중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저는 윤석열 총장의 이 얘기를 법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발언입니다. 그렇죠. 뭐라고 말했냐면 예. 법무부가 중징계를 의결해서 대통령이 제거하더라도 아무런 얘기 없이 서명만 한다면 대통령의 의사표시로 볼수 없다. 아무런 얘기 의미도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렇지. 거예요. 결재권자가 결재 서류에 사인을 하면 그게 결재권자의 의사인 가장 거예요. 분명한 확실한 의사표현이죠. 그렇죠. 아니, 그거를 일일이 나는 이렇게 하는데 찬성한다고 말하면서 결재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해도 왜 대놓고 할까? 그런데 해도 언론이 이렇게 김진미 변호사님처럼 핵심을 짚어주질 않아요. 그냥 중계 보도해요. 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짚어낼 만한 전문적 식견이 없기도 하고. 아니, 이건 전문적인 식견이 아, 아니라 정말 너무 당연한. 아니, 그리고 이게 의사표시 어쩌고저쩌고 대통령의 의사표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게 무슨 민사적으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입에서 윤석열 그만둬라라는 말을 어떻게든 이끌어내고 싶은 거고 그걸 예. 가지고 지금 싸움을 걸고 싶은 게 그렇죠. 아닌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지금 그 야당도 그렇고 야당이 처음에 어떻게 나왔냐면 안철수까지 포함한 야당이에요. 야당에서 대통령이 차라리 윤석열을 해임해라, 임면해라. 그리고 이현 그 누구지? 그 석동현 예, 예.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분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께 검찰총장 임면권이 없습니다. 왜냐면 임면권이 있다면 임기제의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정영주 사장 쫓아낼 때 KBS 사장 임기가 3년이에요. 그런데 어거지로 쫓아냈어요. 예. 예, 그런데 이럴 때 임명권이 있냐가 논란이 엄청나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원까지 갔는데 법원에서 되게 애매하게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가서 그냥 해임을 용인했어요. 예. 그런데 그 논리가 군색했어요. 그러니까 임기가 있는 그 공직은 사실 임명권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그 만약에 해임하겠다든지 사퇴하라든지 한다면 사퇴를 권고한다고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대통령이 만약에 해임을 시켜요. 공개적으로. 그러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뭘로 쓰일지 몰라요. 야권에 예. 의해서.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법률적으로 잘 법률가시잖아요. 거기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 말하자면 성경에 보면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들은 그냥 대통령을 늘 시험에 빠뜨려요. 근데 대통령께서 안 빠지세요. 지금 그런 형국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사퇴 권고를 해요. 얼마나 군색합니까? 그래서 지금 남은 방법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비겁하다고 생각해요. 예. 마음속에
검찰총장 직으로 세금도 쓰면서 마음대로 활동도 하고 싶고 언론의 주목도 받고 싶고 한편으로는 대권 1위의 여론조사 그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두 손에 떡 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쯤 되면 복귀하려면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년 나 정치는 안 하겠다. 검찰 중립성을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 이 정도는 해줘야죠. 그거는 이미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행보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국회에서 탄핵하든지 이 해임 절차에 따라 해임되든지 그 둘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민주당이죠. 이틀이 남았어요. 내일이 수요일, 네. 목요일, 금요일. 내일 이 이틀 동안 민주당 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사실 걱정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이상한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조중동하고 똑같은 목소리.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네. 아까 동반 사태. 윤석열 총장이 사퇴 안 할 거기 때문에 동반 사퇴는 있을 수 없고 그쪽이 사퇴를 안 하니까 있을 수 없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행정법원의 결정은 징계 사유가 있니 없니에 대해서는 단 1%도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설사 이게 인용됐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에 대한 어떤 책임론은 나올 수 없다고 보고요. 예. 설사 예를 들어 징계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저는 추미애 장관의 책임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우리가 수많은 이제 의혹들이 뭔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또 다 근거가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네. 그 상태에서 법무부의 최고 관리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 그럼 어떤 행동을 했어야 하는가? 추미애 장관이 한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실 그럼 그 계속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기소해서 무죄 받은 검사들은 다 그만둬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맞아요. 네. 빙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과정에서 야당과 언론은 진짜 하는 가지를 느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법부 독립을 100% 보장하고 있구나.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과다하게 예를 들면 의미가 1인 걸 보수 언론이 10이라고 한다고 1이 10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과정 중에 검찰개혁의 과정 중에 별의별 일이 다 있어 왔어요. 지금까지 보면. 네. 아까 말했잖아요. 조국 장관의 일가족이 풍비박산됐고 추미애 장관 가족도 아들, 딸, 남편까지 다 소환돼서 정말 망신 아닌 망신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런 개인적 망신으로도 굴하지 않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니까 이제는 절차에 끼어들어서 절차적으로 정말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서 지금 흔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민주정부의 내각 구성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누구보단 청와대가 사실 이제는 힘을 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최소한 민주당은 일부가 나서서 재뿌리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말씀 재뿌리는 민주당 의원들 그게 이제 우리 시쳇말로 갓바가 약해서 조중동이 어떻게 쓰나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것만 염두에 두고 있고 여론에 이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론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은 사실 정치적 그 배짱과 리더십이 없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 맺힌 한으로 2009년도 5월 달에 고 노무현 대통령님 그 일을 저희가 겪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지몸미 해서는 안 되고 그 지몸미의 중심에 조국 장관님 가족들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가족들이 있고 사실 이거는 진영 논리나 진보라서 옳은 것이 아니라 70년 동안의 검찰의 이 무단 전행을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고 실천력을 갖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뒷받침해서 역사상 아무도 못 이뤄냈던 검찰개혁을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저는 만약에 지난 총선 결과 저는 검언유착 채널A 한동훈 사건 이렇게 불러요. 예. 이거를 무슨 채널A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전 반대예요. 어차피 검언유착은 확실해요. 어떤 검사가 기자하고 그런 대화를 주고받고 그렇게 자주 통화를 하고 중요한 순간마다 통화를 합니까? 검언유착은 확실한데 이거의 불법성이 어느 정도냐를 따지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 의도가 뻔하다고 봐요. 총선에서 유시민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유시민 돈 못 받는다. 너무 정서적이라 못 받는다. 그 돈 받는 거요. 그거 간 커야 받아요.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받아요. 네. 그런데 우리 쪽 사람들은 간도 작고 기술도 없고 그걸 가치로 안 둬요. 돈을. 그럼요. 안 받았다. 예. 100% 유시민은 믿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공작이 성공했다면 아마도 총선에서 민주당은 130 뭐 이렇게 얻었겠죠. 예. 그럼 불안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정말 미래가 불안해지고 또 민주당 내에 한 20명 정도는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20명 정도면 원을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세력이 있군요. 아직은. 그 거꾸로 생각해보면 박근혜 탄핵 때 그때 바른정당이 35명이 맞아요. 30몇 명이 움직였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해안이 있으셔서 이런 거 다 고려해서 180석 맞아요. 준 거잖아요. 열린우리당, 열린민주당까지.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믿고 안심하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우리 최 의원님과 김 변호사님이 준비하신 아까 정세균, 추윤 동반 사태 언론에서 그렇게 몰고 갔지만 사실 법무부의 입장은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언론에 나온 거 있으면 화면을 한번 띄워서 화면 짚어볼까요? 네. 네, 저희가 언론 알고 받고 싶다기 때문에 언론이 그래도 이렇게 동반 사태론이요. 네, 동반 사태론. 사실 이게 이제 요거 드렸는데 물타기 내지는 건너문 거죠,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 물타기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 내용이 다. 추윤 동반 사태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고민 많다고 했고 전부 동반 사태예요. 그런데 이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추미애 사퇴시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요. 네. 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우리 김지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총장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자진 사퇴 거부했어요. 임기 마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그런데 장관은 아니에요. 대통령이 해임하면 해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실은 저 동반 사태라고 얘기할 때 사람마다 뜻이 달라요. 예. 저는 정세균 총리가 정말 하셨을 리는 없는데 만약에 하셨으면 그건 진짜 동반 사태라고 생각해요. 순차적 동반 사태. 윤석열 총장이 자진 사퇴하고 추미애 장관도 좀 시차를 두고 그만두는 거를 생각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 말 하셨다면. 그런데 보수 야당이나 언론이 얘기하는 동반 사태는 그 내용이나 현실을 고려하면 추미애 장관 자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동반 사태 얘기하는 건 정말 실망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거기에는 저는 그 여성으로서 박근혜 탄핵시키고 그리고 두 번의 선거를 승리로 이끈 추미애 대표와 마음속으로 권력투쟁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여성이 이 시기에 저렇게 강단 있게 하는 게 싫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남성이 저렇게 강단 있게 해도 남성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추앙했겠죠. 네. 저는 아주 그 부분이 매우 기분이 나빠요.